가정법 과거는 if 전에 과거 시제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전에 had pp가 나와줘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주절에서는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네요. 나오고 얘는 어떻게 돼?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여야 되지. 혼합가정법일 때는 마찬가지로 if 주어 had, pp가 나오는 거 똑같죠. 근데 얘는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 얘는 과거 사실에 반대. M 둘다 혼합된 거지. 과거에 뭐 했다라면 내가 지금 현재 뭐뭐 할 텐데, 과거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못한다 이런 뜻이야.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에 반대지.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그래서 해석은 현재스럽게 해석해 줘야 돼.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비동사는 무조건 뭐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이건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자, if we had some wood, we could light a fire.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나오고 있지.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있다면 불을 붙일 수 있을 텐데. 무슨 의미야? 현재 나무가 없기 때문에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지. 이때 as는 because와 같은 뜻이죠. 현재 우리는 나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불을 붙일 수 없다. 이런 문장이지. 여기 또 보면 if 주어 동사의 과거야. he인데도 were 써줘야 되지. 그 다음에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원형. 해석은 현재처럼. 만약 그가 이기적이지 않다면 그는 더 행복할 텐데. 무슨 의미야? 현재 굉장히 이기적이지. 그래서 현재 행복하지 않지. 그래서 as because와 같은 뜻이지. he is so selfish. he is not happier.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연습을 해보자고. 자, 이제 가릴게. 자, 단순하게 자,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꿔볼 거고 또다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꿔볼 거야. 자, 어떻게 한다고 했지? 시제가 과거면 여기에서는 현재로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as we 하고서 부정으로 가야 되지. 긍정이니까 부정. 아, 미안해.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가야 되지. don't have some wood. 그 다음에 we. 자, 과거니까 얘는 현재로 가야 되고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가야 되겠지. can't가 되는 거죠. can't.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이고 긍정이니까 현재이고, 아 미안해, 과거이고 부정이니까 현재이고 긍정으로 가면 되지. 그래서 as he 이번엔 is so selfish가 되지. 그다음에 he may not be happier 이렇게 되지. 근데 이거는 여러분 조동사는 꼭 이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지.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해석상 더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또는 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가버릴 때는 he isn't happier. 이렇게 가도 돼요. 알았죠? 그다음 거꾸로 한번 가볼게. 자, 이번에는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또 마찬가지로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가볼게. 자, 이것만 보고서 이제 알아야 되지. 부정이고 현재니까 긍정이고 과거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have의 과거형 had. 여기에서는 we
현재이고 긍정이니까, 부정이니까 과거이고 긍정으로 가야 되겠죠? We could.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if, 그다음에 현재이고 긍정이니까 were, not 또는 won't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 좀 해석적 능력까지 같이 필요하지, 감각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어떤 걸 써줘야 될지.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다면 그는 행복할지도 모른다. 이때 may를 썼었어 아까. He may였으니까 might happy, might be happie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그냥 단순 조건문하고 가정법을 비교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거, 문법적으로만 굳이 비교하자면 중요한 게 나와. 단순 조건문에서는 이렇게 현재 시제가 나올 수가 있지. 가정법에서는 if절에 현재 시제가 나올 수 있어. 일단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제가 나오는 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워. 고등학교 문법. 나오긴 나오거든? 아직까지는 중학교 문법 상황은 아니야. 그 다음에 뒤쪽 주절에서는 이렇게 조동사의 현재형도 안 나왔지. would, should, could, might로 나와야 돼. 이게 바로 단순 조건문이고, 자, 쩔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사항이 하나가 있어. 여기에서는 우리가 맨날 하듯이 미래를 표현하고 싶어도 미래 시제를 뭘로 표현한다?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거. 오케이?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문법 사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if we join our soccer club, 만약 네가 우리 축구팀에 가입을 하면 we will win the championship. 우리는 championship에서 우승을 할 거야. 이런 뜻이죠. 이길 거다. 자, 이때 will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은 이거에 적용되는 거야. 단순 조건문에. 자, 가정법에서는 if절엔 과거형이 나와야 되고 주절에는 would, should, could, might 조동사에 또 과거형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네가 우리의 축구클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챔피언, 가입을 한다면 우리는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텐데, 이런 뜻이지. 지금 현재 네가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승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잖아. 가능법 과거 완료는 무슨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에 반대죠. 그래서 if절에 if 주어 had pp, 주절에서는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이렇게 나오죠. 자, if I had got up early, I wouldn't have been late for school. 만약 내가 had pp 일찍 일어났었더라면, 자,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가 나왔네. 나는 학교에 늦지 않았을 텐데, 이런 뜻이지. 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에 늦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자, 내가 일찍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 늦었다. 어떻게 돼 있어? had pp는 과거형으로 가야 되고,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갔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동사는 그냥 빼버렸네. 오케이? 동사 빼고 전체 시제는 과거형으로 가버렸는데. 자, if someone had heard the SOS, they might have been saved. 만약 누군가가 SOS를 들었더라면, 자, 그들은 구조됐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지. 자, 누군가가 듣지 않, 아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조될 수 없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래서 nobody heard로 갔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왜 nobody로 쓴지 알겠지? 왜 nobody로 쓴지 알겠지? 봐봐. 여기서 긍정이니까 이 부정으로 가야 되잖아. 주어를 부정으로 바꿔버리니까 전체가 부정이 됐다는 거지. 이거에 현혹돼서는 안 돼. 오케이? 만약 이거를 우리가 하는 식으로 바꾼다면, as anybody didn't hold 이거였단 말이야. 아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anybody didn't hold the SOS.
이해됐지? 그래서 anybody하고 not을 합쳐가지고 didn't를 합쳐가지고 그냥 nobody로 쓴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냥 그 의미상 might 대신에 could가 더 좋아가지고 couldn't를 쓴 거지. 아무도 구조될 수 없었다. 해석적 감각이 많이 필요해. 혼합가정법은 자 if 주어 head pp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조심해야 돼. 동사 원형이 넣어야 돼. 자 만약 우리 아빠가 담배를 끊었었더라면 자 그는 지금 건강할 텐데 과거에 끊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는 거야? 건강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뒤에는 혼합가정법에서는 뒤에 뭐가 붙어 있다? now로 힌트를 준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아빠가 담배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혼합가정법이 돼요.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주세요. 어떤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이거는 단순 문법이니까 뒤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건 가정법 과거지.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비동사 무조건 뭐고. 자, 이거는 지금 if절하고 주절하고 바뀐 거지.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주어, had, pp가 나와줘야 되지. 자, 이것도 주절하고 if절하고 바뀐 거야. 뒤에 보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 나와줘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had pp가 나와줘야 되겠지. 자, 여기에서는 주어 동사의 과거형 나왔으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지. 자, as she didn't board the flight, she could survive. 자, 그가 비행기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는 생존할 수 있었다. 직설법이 과거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는 가정법은 뭘로 해야 돼? 과거 완료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지. 자, if he had boarded the flight. 자, 생존할 수 없었을 텐데. couldn't have survived.
survive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직설법이 현재로 되어 있지? 그러면 가정법은 뭐라는 거야? 가정법은 과거잖아. 자, if I were not sick이죠. 만약 내가 아프지 않다면, 나는 오늘 학교 여행에 갈 텐데, 오늘 갈 수 있을 텐데, 이때는, 뭐, 그, would를 써도 되고, would go on a picnic, could go on a picnic 써도 되고, 아무거나 상관없어. 자, 자, 직설법이 지금 과거로 되어 있어. 가정법은 뭘로 표현해줘야 돼? 그렇지. 과거, 완료로 표현해줘야 되겠지. 자, if I had pp니까. 이렇게? 어색하면 안 돼, 이거. 다 가능하잖아,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이런 거. 어색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이렇게 had pp를 써줘야 되는 거 알면서도 어색해서 이상하게 had 이렇게 쓰면 안 돼. 자, 이때는 내가 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나는 르브르에 방문 뭐 했었을 텐데 그냥 could로 가버리면 되겠다. could have visited. 자, 과거지, 과거. 이제 저 가정법은 뭘로 가야 돼? 과거, 완료로 가야 되겠지? 가정법은 과거, 완료로 가야 돼. 자, if she, 어떻게, had trained로 가야 돼. trained.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그는 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겠지. 저기 조동사는 뭘로 해주는 게 좋겠어? 그냥 would 정도가 가장 적당하겠지. wouldn't have lost. would not have lost. 근데 만약 조금 자기 느낌이 이상하다면 might 정도로 써도 돼요. 안 썼을지도 모른다. 자, 현재지 현재. 가정법 식단. 현재니까 가정법은 뭘로 가줘야 돼? 과거로 가야 되겠지. 자, if there weren't 또는 were not so many cars.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도 there would 또는 might 정도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might be로 가져야 되겠지. might be. 이렇게. 당신의 집에 도둑이 침입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일단 현재로 표현됐지. 그러면 가정법 과거로 표현해 줘야 돼. 오케이. What would you do? 이렇게 돼야 되지. 그가 자신을 좀 더 돌보았다면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자기는 과거로 표현됐으니까 가정법은 과거 완료로 표현해 줘야 되겠지. 있었을 텐데 이거는 might에서 가자는 거야. might have lived. 이렇게 가자는 거죠. 15살은 볼 수 있을 텐데, 현재로 되어 있으니까, 가정법은 과거로 되어야 되겠지. 자, she could see this horror movie. 있었더라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자, 직설법 과거니까, 가정법은 과거, 완료로 가야 되지. 자, had pp가 나왔으니까, would have head로 가야 되지. 어색하면 안 돼요. 안 왔더라면, 지금 몹시 배가 고플 텐데, 드디어 나왔네.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더니. 허락가는 이제서는 하나 나왔죠. 자, 얘는, 여기는 과거이고, 여기는 현재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이고, 여기는 가정법,
과거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would be so hungry now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보십시다.